사실 어제 하루 종일 검찰과 법원이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아하. 원래대로라면 오늘 10시 반에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돌연 취소가 됐는데요. 아하. 그 이유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하겠다고 했죠. 아하. 출석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는 변호인도 불출석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이 됐고 아하. 법원에는 변호인은 출석한다고 또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나오고 변호사도 안 나오면 서류 심사하면 됩니다. 서류로? 아, 네, 둘 다 안 네. 나오면 서류 심사하면 돼요. 근데 네. 피의자가 아니라 변호인만 나오는 게 되나? 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법원에서. 아. 변호인만 나오면 변호인만 불러서 신문을 할지. 네. 아니면 이거는 변호인만 나오는 거는 이 영장실질심사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피의자 그 심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네.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구속 전 피의자 네, 구속 전 신문, 피의자 네. 신문이에요. 네. 구속 전 피의자를 신문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목이 피의자 신문인데 피의자가 없어요. 하하. 그럼 변호인만 나와서 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아.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변호인 나오는 걸 못하게 하고 서류 심사를 해야 되나?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법원이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하. 근데 이건 제 기억을 봤을 때 뭐 여러 차례 방송 신문을 다 훑어본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아, 네.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속보로 떴을 때 네. 그쪽 분과 이제 제가 식사를 좀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때마침. 근데 이제 네.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그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아, 우리 영장실입사 포기하자.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제 그쪽 얘기입니다. 네. 정치적 탄압이고 네. 이건 검찰의 편파 수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에 대응 일절하지 말고 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굳이 우리가 나가봐야 어차피 이거는 뭐 지금 수순으로 구속이 될 건데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어허. 그래서 저도 다음날 오전에 네. 이제 결정되기 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허, 네. 문제는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심사한다 그랬죠. 어허, 네. 서류 심사하면 검찰이 낸 서류만 봅니다. 아 그래요? 판사가 검찰이 낸 서류만 봐요. 어허. 그 의미는 그거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부에서 다시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마치 다 이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안 나가더라도 네. 변호인이라도 나가서 아하. 구속의 부당성이라도 얘기하자라고 바뀐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인데 피의자가 없으니까 피의자가 없는 신문제도가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아하. 이걸 한번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좀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 구속될 때 영장실질심사 나오겠어요? 다 이런 식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설레가 되어버리니까 법원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네. 그러면 김복준 의원이 예, 예. 그냥 영장 심사가 무산되면 이대로 쭉 무산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난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산정해 볼 수 있겠죠. 다시 이제 그 법원에서 구인 영장을 다시 발부해 가지고 네. 피의자를 이제 특정 기일에 다시 데려와라. 아.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날짜를 다시 잡나. 네. 근데 이제 이번 한 번 이미 무산됐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의 그 저 구인장 발부는 없을 것 같고요. 아하. 이제 두 번째 경우는 피의자 없이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없이 네. 검사하고 변호인만 출석하는 상태에서 네. 이제 그 신문을 진행하는 방법. 아하.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그거 저 백성문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선례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 좀 그 이른바 좀 힘 좀 있는 사람들이 그 동일한 어떤 그 사안에 처했을 때는 네. 변호인만 내보내고 본인은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선례가 네. 되겠군요. 네. 안 좋은 선례가 생기고 또 이 법원의 결정이라든지 법원에서 하는 행위는 네. 이 다음번에 어떤 지표가 되거든요. 다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네. 뭐 거기다 더한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갔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 그런 부분 생각해야 되고 네.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냥 진짜 이제 말 그대로 신문 절차 아예 없이 아하. 구속영장 실질 심사 즉 말하면 구속정 피의자 신문 제도 아예 없이 네. 그냥 서류만 가지고 서류로. 판사가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아하. 발부할지 기각할지 네.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네. 제 생각 같아서는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네. 이제 물론요 네. 각자에게 의견은 있습니다. 원래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제도 자체가 네. 피의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1997년도인가요? 네. 네. 7년 1월 1일 날 만들었죠. 이게 이제 피의자한테 무분별한 어떤 구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제도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피의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네. 변호인이라도 나가서 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하. 네, 그런데 네. 또 그렇게 하기에는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후임장을 발부해. 또 강제 수사거든요, 또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좀, 이거는 차제에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한번 손을 봐야 된다는 네. 그, 저 법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좀 하나 그럴까요? 말씀드리면. 네. 어떻게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냐면요. 판사가 이게 가운데 앉고, 이제 검사가 앉고, 그 다음에 이쪽에 피의자 변호인이 앉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왜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의견을 제시하면 이제 변호인이 일어나서 왜 영장이 발부되면 안 되는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궁금한 건 이 둘은 완전히 배제되고 판사가 다이렉트로 피의자한테만 묻는 거예요. 근데 피의자한테 묻는 절차가 생겼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법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 우리는 이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도 옳지 않고 네. 형평에도 반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네. 나오지 않으면 서류 심사하겠다라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바로 이게 이제 우리 방어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거냐 하고 또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가 생기고 또 이 법원의 결정이라든지 법원에서 하는 행위는 네. 이 다음번에 어떤 지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네. 뭐 거기다 더한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갔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하. 네. 그런 부분 생각해야 되고 네.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냥 진짜 이제 말 그대로 신문 절차 아예 없이 아하. 구속영장 실질 심사 즉 말하면 구속정 피의자 신문 제도 아예 없이 네. 그냥 서류만 가지고 그리고 판사가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 네.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네. 제 생각 같아서는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네. 이제 물론요 네. 각자에게 의견은 있습니다. 원래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제도 자체가 네. 피의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1997년도인가요? 네. 네. 7년 1월 1일 날 만들었죠. 이게 이제 피의자한테 무분별한 어떤 구속을 방지한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산정해 볼 수 있겠죠. 다시 이제 그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해가지고 네. 피의자를 이제 특정 기일에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날짜를 다시 잡나. 네. 근데 이제 이번 한 번이 이미 무산됐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의 그 저 구인장 발부는 없을 것 같고요. 아하. 이제 두 번째 경우는 피의자 없이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없이 네. 검사하고 변호인만 출석하는 상태에서 네. 이제 그 신문을 진행하는 방법. 아하.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그거 저 백성문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선례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 좀 그 이른바 좀 힘 좀 있는 사람들이 그 동일한 어떤 그 사안에 처했을 때는 네. 변호인만 내보내고 본인은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선례가 네. 되겠군요. 네. 안 좋은 선례 결정되기 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하, 네. 문제는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심사한다 그랬죠. 아, 네. 서류심사하면 검찰이 낸 서류만 봅니다. 아 그래요? 판사가 검찰이 낸 서류만 봐요. 아하. 그 의미는 그거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부에서 다시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마치 다 이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안 나가더라도 변호인이라도 네. 나가서 아하. 구속의 부당성이라도 얘기하자라고 바뀐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인데 피의자가 없으니까 피의자가 없는 신문제도가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아하. 이걸 한번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좀 우리나라 좀 유명한 사람들 구속될 때 영장실질심사 나오겠어요? 변호사만 보니까 이런 식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법원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네. 그러면 김복준 의원이 예, 예. 그냥 영장 심사가 무산되면 이대로 쭉 무산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목이 피의자 신문인데 피의자가 없어요. 하하. 그럼 변호인만 나와서 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아.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변호인 나오는 걸 못하게 하고 서류 심사를 해야 되나?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법원이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하. 근데 이건 제 기억을 봤을 때 뭐 여러 차례 방송 신문을 다 훑어본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속보로 떴을 때 네. 그쪽 분과 이제 제가 식사를 좀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때마침. 이제 네.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그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우리 영장실질심사 포기하자.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제 그쪽 얘기입니다. 네. 정치적 탄압이고 네. 이건 검찰의 편파 수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에 대응 일절하지 말고 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굳이 우리가 나가봐야 어차피 이거는 뭐 지금 수순으로 구속이 될 건데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어허. 그래서 저도 다음날 오전에 네. 이제 사실 어제 하루 종일 검찰과 법원이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아하. 원래대로라면 오늘 10시 반에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돌연 취소가 됐는데요. 어허. 그 이유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하겠다고 했죠. 어허. 출석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는 변호인도 불출석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이 됐고 어허. 법원에는 변호인은 출석한다고 또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나오고 변호사도 안 나오면 서류 심사하면 됩니다. 서류로? 아, 네, 둘 다 안 네. 나오면 서류 심사하면 돼요. 근데 네. 피의자가 아니라 변호인만 나오는 게 되나? 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법원에서. 어. 변호인만 나오면 변호인만 불러서 신문을 할지. 네. 아니면 이거는 변호인만 나오는 거는 이 영장실질심사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피의자 심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네.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에요. 네. 구속 전 피의자를 신문하는 거예요. 네. 근데